전쟁기념관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고 6.25 전쟁에서 희생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당시 프랑스의 주적이었던 독일 측이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프랑스의 국가 라 마르세이즈가 울려 퍼지자 프랑스 군인들이 국가를 따라 부릅니다. Da brach so mancher Stock entzwei, und manches Großmaul schwieg. In allen Ländern gab's Geschrei, doch nirgends gab es Krieg. 한때 프랑스의 적국이었던 독일의 소녀가 평화를 염원하는 시를 낭송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10일 전쟁기념관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고 6.25 전쟁에서 희생한 장병들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에선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현충일로 삼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대전쟁인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는 5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고 그 결과 청장년 인구층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몽클라르 장군이 지휘한 프랑스 대대는 1,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프랑스가 이토록 많은 희생자를 내며 싸웠던 이유는 바로 자유와 주권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Le territoire des pays qui sont leurs pays alliés et donc nous l'avons fait à travers le bataillon français des Nations Unies qui est intervenu pendant la guerre de Corée en soutien à nos frères coréens et beaucoup de Français ont laissé leur vie dans ce combat, un combat pour des valeurs qui sont communes entre la France et la République de Corée. 한편 이번 행사엔 주한 독일 대사관과 독일 학생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주적이었던 독일 측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같이 전쟁을 했던 독일 대사 같이 기념사를 했지 않습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이 전쟁의 교훈을 같이 찾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프랑스와 독일 양국 학생들은 전쟁기념관 내 유엔시를 둘러보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 6.25 전쟁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차례 대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낸 프랑스와 독일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동맹을 통해 분단과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